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석세스에서도 만나보셨고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애터미에서 드디어 아델리카라는 색조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아델리카에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기술력들을 담아서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리카라는 이름을 아마 사전이나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델리카가 어떤 의미냐면 애터미와 델리카 키시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어로 우아하다, 세련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어와 애터미의 A를 결합한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절제한 이런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그런 색조 브랜드로 런칭을 하겠다라는 애터미의 바람을 담고 있는 브랜드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전문적인 라인업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채로운 컬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 동양인을 위한 컬러 라인업이라기보다는 각 인종, 각 색상별로 조금 다른 피부색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색상 라인업으로 구성을 했고 그 출시의 첫 번째 라인업 자체는 요즘은 아무래도 아이 쪽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마스크를 쓰시다 보니까 이쪽 메이크업을 주로 하시는데 이런 메이크업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라인업이 1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내에 지속적으로 파운데이션이나 다른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애터미에서 운영되던 모든 색조 메이크업들 그리고 추가 출시 품목들까지 아델리카 안에서 런칭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하시면 제일 먼저 아이섀도우로 우리는 또 이렇게 변화를 주잖아요. 그래서 총 4가지 타입의 아이섀도우가 운영이 됩니다. 기존 애터미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팁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팁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팁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서 휴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 팁이 이제 별도로 내장이 돼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기존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 조금 얇고 긴 형태였다라고 하면 조금 넓은 거울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용기도 싹 리뉴얼이 됐습니다. 각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호수별로 총 5가지 색상이 들어있습니다. 5가지 색상이 들어있는데 베이스로 쓸 수 있는 가장 위쪽에 조금 넓은 면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베이스로 이제 쓰실 수 있는 색상이어서 조금 넓은 면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룩에 맞게끔 전체적인 색상을 톤온톤 할 수 있는 색상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포인트로 쓸 수 있는 글리터에 해당하는 색상들이 각각 한 개씩 들어있어요. 베이스 메이크업 위에다가 글리터를 조금 사용을 하셔서 조금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화사한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그래서 총 5가지 색상이 하나의 팔레트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1호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일리 브라운 1년 365일 언제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컬러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청순한 메이크업부터 조금 이제 얌전한 메이크업들을 조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호 메이크업 같은 피치 코랄 색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SS 시즌에 조금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색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스러움을 조금 담고 있는 컬러들이고 조금 여리여리한 핑크빛들이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화사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색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호 올리브 그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메이크업을 나는 잘해요. 혹은 아이섀도우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혹은 나는 좀 더 화려한 메이크업을 좋아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색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데일리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로 구현을 했지만 올리브나 브라운 색상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매가 조금 깊을수록 굉장히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올리브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호 핑크 버건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피치 코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사한 느낌의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을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버건디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여성적이고 고혹적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세안이나 중국권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떻게 보시면 조금 자줏빛이 도는 그런 형태의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팔레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 바닥
받아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굉장히 예쁜 형태로 이제 배송이 되실 텐데 안쪽을 열어보시면 안쪽 거울에는 필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 필름을 떼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 아이 팔레트 기준으로 저희가 파우더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어떤 각도에서도 화사하게 연출이 될 수 있는 마스터핏 파우더 기술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쉽게 잘 펴지고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팁을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아델리카와 또 함께 런칭하는 전문가용 브러쉬 라인업이 있어요. 그 브러쉬와 함께 또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아마 데일리로 어느 호수를 사용을 하셔도 정말 예쁜 메이크업으로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델리카를 통해서 이제 신규로 만나보는 아이템입니다. 애터미에서 드디어 컨실러가 출시가 돼요. 아델리카 컨실러인데 총 2개 호수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 글로벌에 맞춰서 한 5개 정도 호수로 색상이 베리에이션이 될 예정입니다. 컨실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원하시는 게 특정 부위에 대한 이제 저희가 커버링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커버링을 하면 피부 표현이 워낙 답답해 보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내추럴 무드 컨셉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기본적인 특수 스팟 케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만큼 굉장히 밀착력도 좋아야 되고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면서 들뜨지 않아야 되고 얇게 잘 먹고 오래 버텨야 되는 이제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팁토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팁토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작은 부분과 넓은 부분을 편안하게 커버하실 수 있는 중간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을 스팟 케어를 하실 때는 점을 찍어서 커버를 하시면 되고요. 넓은 면적을 하실 때는 옆쪽에 넓은 면적을 사용하셔서 조금 넓게 펴바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1호를 쓰시는 21호 핑크 바닐라 색상이 있고요. 약간 핑크빛이 도는 조금 밝은 베이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23호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3호 이제 그 스킨케어를 쓰시는 분들을 위한 조금 자연스럽고 그냥 건강한 커버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컨실러를 사용을 하실 때는 순서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초 스킨케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크림을 보통 쓰시잖아요. 선크림까지 쓰시고 색상 제품을 바르기 전에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운데이션으로 내가 마무리를 할 거면 파운데이션 전에 컨실러를 바르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된 다음에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을 하셔야 원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커버가 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부족해 하는 경우에 뭐 특히나 이제 조금 많이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느냐 점이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마무리로 파이널 커버를 한 번 더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파운데이션 전에 내가 커버하고 싶은 특정 스팟에 사용을 하시고 그 위에 사용을 하시는 순서로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티나지 않게 결점 없는 피부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델리카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마스터핏 파우더가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력이나 지속력이 굉장히 월등하게 높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컨실러 쓰시다가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커버를 할 땐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특정 부위대가 커버한 부위가 이게 다크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구상 파우더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피부 톤을 커버를 하면서도 요철까지 커버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크닝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컨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애터미의 기존 컨실러가 저희가 상설 품목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컨실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은 컨실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델리카 브랜드로 컨실러가 출시된다는 점을 한번 알고 안 쓰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썹 관련한 아델리카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애터미 브로우 카라가 있고 저희가 이제 아이브로우를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아델리카로 편입이 되면서 조금 더 아델리카 컨셉에 맞게끔 저희가 리뉴얼을 했습니다. 아이브로우 카라와 아이브로우를 동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정 제품을 하나를 초이스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 동시 사용을 해야 되는 품목이고요. 브로우 카라 같은 경우에는 눈썹의 결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을
별을 살린다는 거는 면적을 채우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눈썹이 이렇게 한 올 한 올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올 한 올에 결을 잘 살려줘야 사실 굉장히 메이크업을 했지만 자연스러운 눈썹이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게 짱구 눈썹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역할을 할 수 있게 눈썹에, 그러니까 눈썹에 바르는 마스카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적에, 피부에 닿게 바르는 게 아니라 눈썹에 올을 잘 살려서 끝부분을 결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아이브로우 펜슬 같은 경우에 눈썹의 전체적인 쉐입, 그리고 모양, 그리고 비어있는 면들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하고 아이브로우 카라를 유사한 색상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조금 더 발색이 진해졌어요. 기존에 발색이 조금 약해요, 혹은 발색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BOC가 조금 있으셨어요. 원래는 이제 조금 메이크업을 못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바를 수 있게끔 조금 크림 발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더 발색력이 강해졌다. 한 번의 터치로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 형태로 리뉴얼이 됐고요. 쉐입을 굉장히 저희가 다이아몬드 모양의 오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넓은 면적, 눈썹을 그리시다 보면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커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넓은 면적과 좁은 면적을 아주 쉽게 커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피지나 땀이나 이런 것도 눈썹을 그렸는데 이게 지워지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피지나 땀 그리고 외부 활동에 굉장히 잘 견딜 수 있게 프루프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쉽게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브로우 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 모양이 조금 이렇게 쉽게 브로우 결을 살릴 수 있게끔 리뉴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세 가지 색상으로 운영이 되고, 아이브로우랑 아이브로우 카라는 색상을 맞추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디다 맞추냐면 본인의 헤어 컬러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는 노란색인데 브로우를 까만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패셔니스타와는 거리가 먼 화장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눈동자 색상 혹은 헤어 색상, 가장 대표적으로는 헤어 색상하고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흑발색, 짙은 계열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밝은 톤이 되면은 밝은색 아이브로우나 아이브로우 카라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델리카에서 신규 출시가 되는 품목입니다. 드디어 아이라이너 펜슬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늘고 진짜 편하게 그리실 수 있는 아이라이너 펜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블랙 색상과 브라운 색상이 운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일단 제 손가락 굵기랑 보시면 진짜 얇아요. 그죠? 안에 라인은 훨씬 더 얇습니다. 진짜 얇게 그리실 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눈에 가장 민감한 부위에 저희가 그려야 되는 펜슬이다 보니까 진짜 부드러워요. 정말 이렇게 쓱 하고 흘러가듯이 그리실 수 있을 만큼 정말 부드럽게 눈에 자극이 하나도 없이 그릴 수 있는 아이라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실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하고도 진짜 감탄을 하면서 사실 봤던 제품인데 진짜 얇고 부드럽게 그려지고, 저희가 이제 아이 펜슬을 쓸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펜슬 타입이 좋고 자연스럽긴 한데 너무 잘 번져서 아마들 많이들 걱정을 하실 텐데 중심을 꽉 잡았습니다. 왁스를 정말 블렌딩 믹스를 잘 잡아서 이 픽싱되는 폴리머 자체가 이제 눈의 특유의 그 유분기 혹은 수분으로 인한 번짐을 정말 최소화했어요. 진짜 물이나 혹은 땀이나 뭐 이렇게 번지지 않게 정말 최소화를 했고, 정말 가늘고 작아요. 그죠? 네. 진짜 초박형. 제일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게 부드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이 펜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델리카에서는 마스카라가 조금 다양화돼서 출시가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롱래쉬와 볼륨을 훨씬 더 아델리카 컨셉에 맞게끔 저희가 리뉴얼을 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롱래쉬는 롱래쉬 기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더욱 강화돼서 진짜 아찔하게 길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번짐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제형 기술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잡았어요. 그래서 볼륨은 볼륨대로, 롱래쉬는 롱래쉬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잡았고요. 기본적으로 미온수로 이지클렌 클렌징이 되던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왁스 블렌딩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매일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된 기술을 담았고,
쉽게 이지 클렌징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 롱래쉬와 볼륨 마스카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가 아델리카에선 추가 출시가 되는데요. 워터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라를 이제 저희가 여름철이나 혹은 뭐 이런 데 수분이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또 많이 원하시고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출시 요청이 많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속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형태의 워터프루프 제품이 출시가 되고 이 워터프루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두 가지입니다. 블랙하고 브라운 마스카라가 출시가 돼요. 마스카라 브라운 색상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이제 메이크업 트렌드 자체가 워낙 그윽한 눈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블랙보다는 밝은 염색 케어나 혹은 메이크업에 맞춘 브라운 색상 마스카라들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블랙과 브라운으로 마스카라 색상이 워터프루프의 경우에 이원화가 된다라는 거 조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싶었는데 이제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실제로 눈썹이 굉장히 길어지고 볼륨감이 생기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네 가지로 마스카라가 변화가 되고 롱래쉬와 볼륨 그리고 워터프루프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진 상태에서 출시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가 색조 메이크업에도 아델리카라는 이름으로 정말 완전히 새로운 구성,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기존에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많이들 또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또 많은 이벤트도 하고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첫 출시 때는 너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게 저희가 룩별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메이크업 룩을 정하시면 그거에 따른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조금 쉽게 초이스를 할 수 있게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델리카로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아보는 그런 달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